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정입니다. 저는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라는 책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고요. 이번에 신간 다섯 번째 책, 오늘부터 1,0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 시작으로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그 이제 전 첫 책을 읽어서 이제 잠깐 처음 알아가지고, 사실 그게 13년에 나왔나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거의 이제 9년, 이제 거의 10년째가 다 되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네. 2009년도에 처음 경매 시작을 했고, 네네. 책 쓴 게 13년도였고요. 네네. 책이 나오고 나서, 정말 물밀듯이 독자분들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그때 네. 그래서 경매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네. 그때부터 강의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강의 한 3년 정도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이제 다주택자 때려잡기가 시작이 되면서 그래서 잠시 이제 잠시 쉬기도 했었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상가도 하고 토지도 하고 그래서 강의는 작년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이제 저희 둘째 아들이 낙찰받은 이야기를 제가 책을 썼잖아요. 그 책 전에도 이제 책을 몇 권 더 썼죠. 그러니까 맞아요. 네, 다섯 번째 책을 썼고 그걸 쓰면서 상가 하게 되면 상가 관련 책도 내고 토지 얘기도 쓰고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와서 완전 초보인 둘째 아들을 가르치면서 완전 초보로 다시 또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 책은 또 부동산 책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경매를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책에서 읽었을 때는 그 둘째 아드님 돈에 일단 관심이 많으셨고, 그다음에 그 빌라였나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빌라를 권해주신 이유가 있으세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엄마가 있으시잖아요. 그건 제 돈이잖아요. 저희는 20살 때부터 용돈이 없어요. 아이들이 20살이 되면 그때부터 각자 이제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이제 용돈을 쓰거든요. 네, 그렇다고 써요. 제가 때문에. 용돈을 주는 건 학교 가야 되니까 교통비랑 학식비랑 그리고 학교 학비 정도는 대주는데 그 외에 스파게티가 먹고 싶다거나 뭐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벌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아이는 제 돈이랑 엄마 돈이라고 생각하지 자기가 가질 생각은 아예 안 했을 거고 집을 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게 됐어요. 원래는 이제 저희 아이가 중고차를 사고 중고차를 사고 싶다. 돈이 500만 원 모았다는 거예요. 알바에서 중고차를 사겠대요. 그래서 중고차 사면 돈 많이 드는데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이제 안 했어요. 사실 돈을 모아서 차를 사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쵸, 대단하죠. 그래서 참 대단하다. 스스로 돈을 모아서 자기 차를 사다니. 칭찬을 일단 해주고 그다음에 집을 사면 어때?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난 돈이 없는데 엄마? 왜냐면 차 사느라고 500만 원 다 쓰고 땡천 한 푼 없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1,000만 원만 모아보자. 그러면 그 돈 갖고 우리가 집을 사보자. 네 돈으로 네가 사는 걸 엄마가 도와줄게. 그래서 1년 동안 7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1,000만 원 채 못 모아서. 그 과정을 제가 이제 도와주게 된 거죠. 첫째 따님분은 그 돈에 관심이 없나요? 없어요. 그지 많은 분들이 그거 그거 고민이실 것 같아요. 나도 뭐 아이들한테 경제교 뭐 재테크를 시켜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관심 자체가 없으면은 없으면 못 하죠. 못 하는 거예요? 네, 못 하죠. 대신에 이제 자립은 하죠. 제가 어차피 둘 다 똑같이 용돈을 안 주기 때문에 근데 풍족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는 그 돈을 알뜰살뜰 모아서 막 집을 사는 거 반면에 큰 딸은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서 행복한 20대를 보내고 있어요. 뭐 저는 근데 그게 둘 다 정답은 아니라고 정답이 따로 있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둘 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본인의 삶은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고 꼭 허리띠를 반드시 졸라 맨다고 그게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요즘에 뭐 영끌에서 사실 뭐 2030들이 아파트 사고 뭐 이제
짠테크라고 해서 돈 막 아끼고 네네. 이런 게 한 바람이 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근데 짠테크를 해봤어요. 네, 네, 네. 굉장히 돈이 없으니까 어쩔 그쵸, 수 어쩔 없이 수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돈이 없으니까 네. 있는 돈으로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짠테크인데 네. 그 짠테크만으로는 절대 부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네. 그건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본 결과 네네. 아끼느니 더 벌자 네. 그런 주의예요. 그래서 아끼려고 하면 네. 나한테 투자할 돈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제 인생이 변화한 몇 번의 계기가 있었는데 네, 네. 그 중에서 제일 큰 계기 중에 하나가 네. 제 월급보다 비싼 강의를 들은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추천해요. 무슨 강의였어요, 그게? 저 데일 카네기 트레이닝을 들었거든요. 데일 카네기가 저한테는 되게 인생의 전환점이었는데 데일 카네기 책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트레이닝 코스도 있어요. 네. 당시로서는 저는 되게 힘들었던 그러니까 경매하기 훨씬 전이고요. 네, 네.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변해서 경매를 하게 됐던 것 네,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저는 자신감도 없고 뭐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못 찾았는데 진짜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 돈을 긁고 네. 얼마나 큰 돈이에요. 네, 내 그렇죠. 월급보다 네. 많은 돈인데 네, 네. 그거를 긁고 그 트레이닝을 하면서 지금의 내 현재를 약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돈은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에 대해서. 꼭 교육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네, 네. 뭐 누군가는 그게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봉사가 될 수도 있고 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저는 그쵸. 교육이었지만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은 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네. 내가 감당할 수 없,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울 정도로 비싼 강의를 들으면 네. 나랑 다른 레벨의 사람들이 거기에 오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진짜. 네, 제가 평소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거기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 진짜 내 생각에 너무 비싼 강의 들어라 라는 주의예요. 그런 면으로 보면은 뭐 네. 막 아끼고 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인생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뀌려면 아끼는 것과 동시에 네. 쓸 때는 팍 써야 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럼 재테크에서 그 이제 짠테크라고 하는 이제 소위 아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아끼는 거는 허튼데 돈을 안 쓰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전 물건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의상이나 아니면 가방이나 네네. 뭐 신발이나 네네. 뭐 이런 것들 네네. 이제 제 주위에서 막 친구들 막 명품 막 이런 거 막 사는데 돈 네. 전혀 갖고 싶지 않아요. 저거 살 돈이면 네. 물건 하나 더 하겠다. 부동산. 네.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명품이 네. 없어요. 다들 명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저거 할 돈이면 네. 물건 하나 더 하고 한 번 더 하면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관심이 없는데 다 각자 자기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쵸?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네. 짠테크를 하더라도 네.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네. 좀 놓치지 않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한테도 뭐 아껴 써라 이런 걸 잘 강조 안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아이들한테 뭐 자기 돈 벌어서 자기가 쓰는 거. 자기가 쓴 거니까 관여 전혀 안 하시는군요. 관여 안 해요. 어차피 저는 39살에도 거의 뭐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고 네, 네. 지금 아이들은 이제 20대인데 저보다 훨씬 가진 게 많아요. 그러네. 그래서 그런 건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그거를 뭐 만약에 너무 돈을 다 써서 이번 달 망했다라고 하면 그런 걸 겪어봐야 다음 달에는 좀 잘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본격적인 부동산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그 이제 책에서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감정이 중요하다. 이건 어떤 말인가요? 사람들이 다 네.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사실 다 알잖아요. 네.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라. 네. 누구나 다 아는데 네. 지금이 제일 싸거든요. 네. 아무도 안 사요. 무서우니까. 지금이라는 게 지금 현재 지금 촬영하는 이 시점. 네. 시점? 네. 지금 촬영하는 이 시점. 네. 8월달 내내 진짜 거래가 없었어요. 네, 그렇죠. 지금 다 말랐잖아요. 네, 완전 네. 말랐어요. 제일 네. 싸거든요. 낙찰가가 정말 우와 언제 이런 거 봤지? 아파트 두 번 주차라고 본 지가 벌써 몇 년 만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네. 너무 좋은 타이밍이라서 네.
사실 사야 될 게 맞거든요. 이성적으로는. 근데 감정이 안 그래. 그렇죠. 네, 감정이 무슨 일이 날 것 같이 매일 뉴스에서 나오니까 그쵸, 네. 무서운 거예요. 뉴스가 이제 과거 뭐 1년 전만 하더라도 계속 뭐 오른다 네. 이런 뉴스가 났는데 요즘에는 뭐 몇 억이 떨어졌다, 강남 아파트가 떨어졌다 맞아요. 이런 거 나오니까 떨어진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죠. 네네. 근데 쌀 때 사면 떨어질 때 사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안 돼. 왜냐면 우리 마음이 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 상황에 네. 내가 투자할 타이밍을 시장에 맞추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내가 준비가 됐을 때, 내 네. 마음이 괜찮을 때 하는 네.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언제나 시장을 우리가 잡을 수는 없어요. 그쵸, 그쵸.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내일 일을 뭐 당장 내일 일도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데 네. 시장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냥 이럴 것이다 네. 라고 추측을 하고 맞으면 감사하고 틀리면 뭐 어떨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인간이 생각하는 범위인데 네. 그 안에서 내가 혹시 내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냥 팔지 말아야 될 거를 던지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막 기분이 좋아서 네. 돈도 안 됐는데 돈이 안 되는 상태인데도 내 집값이 오르면 막 쓰잖아요. 네, 그럼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근데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집이 하나 가지신 분들은 네. 어차피 집이 오르든 내리든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대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대출이 있다면 네, 연구를 너무 하신 분들은 진짜 사실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연구를 늘 반대했어요. 연구를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왜냐면 해봐서 네. 알아요. 네.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네, 저는 연구를 해본 사람으로 네. 추천하지 않아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수시로 요동쳐요. 내가 지금 돈을 끌어서 이렇게 했는데 네네. 이게 이렇게 빠지면 난 어떻게 되는 건가 그쵸. 막 땅 파고 들어가죠. 그 감정을 저도 알기 때문에 네네. 웬만하면 연끌 하지 말고 네.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대출을 일으키더라도 네. 내가 과연 이거를 원리금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임차인이 들어오는 건 괜찮아요. 네. 임차인이 어차피 월세를 내주니까 네. 근데 그거 말고 연끌은 대부분 1주택자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신용대출에다가 네. 막 부모님 도움에다가 네. 거기다가 또 담보대출도 네. 이빨 받아서 네. 그거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어. 생활비도 없어. 그런 네.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만약에 지금 그런 상태라면 네. 얼른 이제 시장 상황을 잘 봐가면서 네. 나한테 맞춰서 다운하는 게 맞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도저히 감당 못해서 네. 이사했어요. 못 살겠어. 제가 그 원리금을 감당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바로 팔렸나 봐요. 그래도 그게 아니 새 주고 나왔죠. 아, 새 주고. 네. 2009년부터 이제 경매 시작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2008년에 서브프라임 위기가 있었고 네. 또 돌이켜 보면은 13년, 14년을 보면은 그때 진짜 뭐 아무도 부동산 안 살 때잖아요. 그렇죠. 제가 했을 네. 때 내내 부동산 암흑기였어요. 90, 11, 12, 13. 제가 이제 가장 활동을 많이 했던 네. 때거든요. 그때가 부동산 암흑기였는데 그때가 절호의 기회였던 거죠, 사실. 근데 저 처음에 부동산 시작했을 때 네. 뭐 부동산이 뭐 전망이 뭐 이런 거 전혀 모르고 네네. 그냥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으니까 한 거예요. 레버리지가 엄청 잘 됐으니까. 그리고 저도 부동산은 그때 전혀 모르는 상황이어서 네네. 잘못되면은 깜빵 가는 줄 알았어요. 아, 그 서책에 본 것 같아요. 네. 내가 만약에 네. 이거 하다가 망하면 우리 네. 애들은 어떻게 되지? 막 이런 고민을 네. 하면서 왜냐면 저 부동산을 모르고 네.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많은 대출을 네. 그래서 막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깜빵 안 가거든요. 네. 부동산 시장 엄청 안 좋았을 때라서 그냥 제가 미래를 보고 한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할 수 없이. 그러면서 그래도 돈이 안 들어가고 물건은 내가 돈을 안 내고도 물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계속 물건을 늘려갔던 거죠. 네. 내 돈이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시장이 안 좋아서 네. 팔지 못했을 뿐이고. 근데 이제 그때 막 뉴스에 지금보다 더한 뉴스가 매일 나왔었어요. 네, 그 당시 그랬죠. 네. 정말 심했거든요. 진짜로 막 진짜 사람들 막 죽고 막 그랬어요. 너무 심한 상태여서 막 억울하다 막 이러고 네. 그리고 하우스푸어 뉴스가 연신 맞아요. 나오고 책도 막 다 그런 책이었어요. 네. 저는 뉴스를 안 봤어요. 마음 흔들릴까 봐 아예 뉴스를 안 봤어요.
지금도 잘 뉴스가 잘 안 봐요. 뉴스는 네. 항상 어떤 메시지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메시지가 네. 그냥 그 사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네. 메시지를 계속 주입식하는 거예요. 의도적인. 네. 의도적인 거에 내가 혹시라도 마음이 흔들릴까 봐 잘 안 봐요, 사실은. 그냥 글로 살짝 읽어야 돼, 네이버로. 그래서 그런 책도 네. 방송도 그런 것도 일부러 외면했어요. 그러고서는 네. 기회가 이제 오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은 네. 이제 최근에 상승장만 만났던 분들은 네.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지만 네. 금리 지금 이제 고작 4%인데 아직 5%도 안 되는데 네. 뭐가 비싸요? 막 전 처음 시작할 때 6%였거든요. 네, 그 당시 그랬죠. 네, 기본 5%, 싸면 5%, 웬만하면 6%, 네. 뭐 진짜 비쌀 때 저 15%까지 썼거든요. 금리가 뭐 1%, 2%였던 거는 진짜 너무 심했던 거고 네네. 제 책에는 금리가 다 5%로 계산이 돼 있어요. 왜냐면 저는 5%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 그랬던 것 같아요. 2009년도 그때. 그 당시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금리는 얼마든지 오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2%일 때도 항상 5%로 계산을 해요. 보수적으로. 5%이 더라도. 네네. 그래야지 낭패를 네.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계산을 할 때 네. 그냥 상태가 금리 상태가 좋으나 나쁘나 네. 항상 5%로 계산을 하라라고 저는 가르쳐요. 그쪽은 여유 있게. 네, 여유 있게. 2%로 계산했다가 네. 원리금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내가 감당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5%로 계산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아, 이제 금리가 올라왔으니까 이제 저도 계산해 보면은 뭐 상가라든지 뭐 지지상태다 보면은 네. 이게 매가랑 이제 임대료랑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월세를 받아도 이자가 안 되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 이거를? 저도 지금 상가 물건 있는데 네. 이자가 몇십만 원이 오른 거예요, 네. 최근에. 그러니까 수익률이 뚝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투자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네. 상황이 되는 네. 거고요. 네. 이 상황이 네. 계속 이렇게 오래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네. 이 금리 인상은 예견된 일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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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년 동안 그쵸. 얼마나 돈을 네. 풀었어요. 그쵸. 저 어쩌려고 저러나. 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니까. 다 그랬으니까. 네. 미국에 하면 우리도 하는 수밖에 그쵸. 없어요. 안 할 네.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올 거였고 또 한 번 또 이 바람이 지나가면 네. 이제 정말 힘든 사람들 막 쓰러지고 네네. 그리고 다시 또 자정이 되고 너무 안타깝지만 네. 경제 상황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버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뭐 부동산 책들 읽어보면은 이제 금리가 이제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바닥이었을 때 그때 이제 상가를 팔아야 되고 금리가 이제 올라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 상가를 사야 된다. 저 이렇게 이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이게 맞나요? 일단? 상가는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 수가 없어요. 상가는 네. 일단 상가라는 거는 네. 내가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네. 내가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임차인은 그쵸. 거기서 장사를 네. 해서 먹고서 살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이제 네. 그 상가의 목적이잖아요. 네. 그런 상가를 싸게 살려면 네. 사실 지금이 제일 적당한 타이밍이지 않겠어요? 금리가 높으니까 아무도 못 사고 네네. 지난 몇 년 동안 꼬마 빌딩을 사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꼬마 빌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또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살 타이밍이긴 하지만 뭐 그게 이제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타이밍을 내가 사고 싶은 타이밍에 시장을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내가 좀 자금 여력이 있으면 네. 저는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경매를 계속 들여다보시니까 뭐 이제 매물의 현황을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지금 매물이 뭐 많은지 아니면 뭐 없는지. 물건 진짜 없어요. 없어요 아직? 네, 아직 없어요. 근데 이제 네. 8월 달은 원래 물건이 없는 달이기도 네. 하고 네. 또 곧 추석이잖아요. 네. 8월 달에 법원에서도 다 휴가를 가요. 네. 추석도 다 휴가를 네. 가요. 네. 그러니까 막 이번에 낙찰받은 물건 잔금 기일도 막 보름씩 늦어지고 그랬거든요. 물건이 밀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추석 이후에는 물건이 네. 좀 나왔으면 하는데 네. 사실 그 나라에서 네. 이렇게 대출 연장을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지만 그 연장으로 인해서 그 폭탄을 계속 안고 가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경매를 통해서 매각을 하고 빚을 청산할 수 있는 작용이
되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네. 계속 빚을 안고 가는 것보다는 채무자 입장에서도 네. 청산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물건은 계속 밀리고 그래서 물건 진짜 없어요. 그리고 물건은 없는데 네. 경쟁자도 없어요. 그래서 네. 7월, 네. 7월? 8월? 네. 두 달. 네. 거의 뭐 낙찰가가 네. 아주 환상적인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네. 이 가격이면 주워가도 괜찮다.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낙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네. 그럼 지금 이제 주택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주택 규제나 세금 때문에 잘 안 보시는 거고. 주택도 봐요. 주택 보시는 분들? 네, 네, 주택도 봐요. 주택도 하고 있어요. 주택도 지금, 네. 명도 끝난 게 두 개가 있고, 또 지금 명도 중인 거 하나 있고, 상가는 지금 안 하고, 상가는 그냥 보유하고만 있고, 토지를 또 최근에 낙찰 받았어요. 얘는 이제, 빌라 지을 땅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지금 바로 빌라를 지으려고 했더니 네. 분양 시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살짝 그거는 시기를 좀 보고 있죠. 어쨌든 분양 시장이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좀 데미지가 좀 많이 있을 거고요. 소액 빌라 같은 경우 2억 미만 네. 물건이 없어요. 시장에 전세 1억대 전세가 없어요. 그렇죠. 네. 물건도 없고 매수세도 없고 네네. 그래서 이미 준비되고 원하는 사람이라면 네네. 좀 되게 저렴하게 바겐세일 기간이지 않을까. 추석 전에는 원래 거래가 없거든요. 이게 뭐 지금 특별한 상황이라서가 아니라 네네. 휴가 때부터 추석 사이에는 원래 거래가 없는 타이밍이에요. 네네. 근데 추석이 지나고도 계속 이 상태다 그러면 연말까지 그냥 쭉 가는 거죠. 그럼 계속 뭐 물건도 없고 네. 관심도 좀 시간이 네, 그 상태로 네. 간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저는 지금 몇 가지 고민이에요. 이때 네. 셀렉을 해야 되나 조금 더 있다가 셀렉을 해야 되나 추석 지나고 나서 결정을 하려고 해요. 그럼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도 형성하셨잖아요. 어떤 물건들을 주로 보시는 건가요? 전 제가 개인적으로는 토지. 토지? 네. 토지 지어서 이제 분양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건가요? 분양하는 것도 보고 네. 최근에 몇 번 계속 폐찰했던 게 네. 바닷가에 펜션 부지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름 내내 네. 그 바닷가를 네. 다녔어요. 네. 양양도 가고 서핑 비치 앞에 정말 너무 괜찮은 토지가 있었는데 네. 낙찰가가 장난 아니에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강원도 토지는 네. 진짜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지? 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낙찰 받은 분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현지인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지인들도 비싸게 받으시는 거야. 외지인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네. 원래 토지는 현지인들은 조금 더 싸게 사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닷가에 그런 입지 좋은 토지들이 네. 워낙 인기가 많다는 거죠.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거는 1500, 2000까지도 가요. 진짜요? 미쳤어요. 서울 땅값이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바로 그 옆에 한 블럭 옆에 있는 게 한 400 정도에 들어갔는데 떨어진 거죠. 저 토지가 많이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주택을 또 하기 네, 때문에 네. 또 저희 이제 즐거운 경매 카페에서 소액 네. 투자 하시는 분들도 강의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또 물건들도 계속 보여드리고 해서 소액 물건들, 빌라, 네. 오피스텔 네. 이런 물건들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 이제 부동산 투자 이제 막 하시려는 분들은 뭐 부동산이란 게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과서 있잖아요. 이번 네. 제가 이번에 나온 책 교과서 네. 띄워주나요?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공부해야 되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면은 뭐 나쁘진 않지만 네. 투자하는데 크게 도움은 안 돼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공인중개사는 네. 중개를 하는 것을 배우는 네. 과정이니까 투자하는 네. 방법에 대해서는 딱히 배우진 않거든요. 근데 기초 지식은 생길 네. 수 있죠. 네. 특히 뭐 건축법이라든가 네. 공법 같은 거 네. 토지할 때 크게 도움이 돼요. 네. 근데 일반 아파트 투자할 때는 글쎄요. 그닥 크게 도움은 안 되는데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공부까지 할 필요는 없다. 공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네, 많이 어려워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실전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한 두 달 정도 바짝 네. 하고 네. 할 때 바짝. 그러니까 네. 경매 공부, 부동산 공부는 네. 물건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법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두 달 기로와 6개월 안에 바짝하고 물건으로 경험을 해보면서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저희 아이도 그 물건으로 부를 이루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 물건으로 경험을 쌓으라고 한 거예요. 그거로 얼마나 큰 부를 이루겠어요. 근데 22살에 돈을 모아서 23살에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럼 23살에 벌써 월세 받는 집주인이 됐죠. 그 골치 아픈 것도 다 알아요. 뭐 전화 와서 엄마 또 전화 왔어 막 이러고 그러면 가서 해결해드리고 와. 그럼 가서 해결을 해드려야 되죠. 그런 것들이 다 경험 아닐까요? 그렇죠, 경험이죠. 그 건물주가 가만 앉아서 월세나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빌딩 정도 있어 관리를 두죠. 그럼요. 화장실 청소도 하고 도배도 해야 되고 다 해요.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뭐 그렇게 투자와 관련 없다고 한다면은 좀 초보 투자자 하면 좋죠. 하면 좋죠. 네, 하면 좋죠. 그러니까 몇 프로예요? 그러니까 여왕이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들 중에서도 아마 공인중개사 있었을 거고.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러면은 이제 정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은 투자의 그 투자 성과에 미친 영향이 성과에 미친 영향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투자 성과에는 미치는 영향이 없는데 그 물건에서 수익을 낼 때 뭔가 이렇게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체력은 될 것 같아요. 투자 성과를 올리려면 경험을 많이 하면 됩니다. 약간 이런 생각 들긴 하거든요. 약간 내가 만약 공인중개사라고 한다면은 진짜 싼 물건 들어왔어. 내가 투자하고 약간 이런 거.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좋죠. 본인이 공인중개사면 괜찮아요. 본인이 공인중개사인데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를 딴다. 이거는 너무 먼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먼 길을 가는 거죠. 공인중개사 분들한테는 투자를 권유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공인중개사 아닌 분들한테 부동산 투자금 어떻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본인 경험이 없잖아요. 남의 경험을 얻어야죠. 그게 다 책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강의들, 이런 유튜브들 요새는 이런 관련 정보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죠. 근데 이 정보들이 다 얄팍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얄팍해서 심도 있게 한번 할 때 딱 두 달 심도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죠. 얇게 어느 정도 아는데 사실 문제가 생기면 전혀 해결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투자를 하시려면 강의를 듣는 걸 더 추천드려요. 강의 듣기 전에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책을 읽고 그리고 그 책에서 뭐 궁금한 점들이 좀 생긴 다음에 그리고 강의를 듣고 강의 듣자마자 바로 내 물건 한번 하고 이러면 다 내 거 됩니다. 이제 내 돈 딱 들어가는 순간 다 보여요. 안 보이던 게 다 보여요. 제가 이제 처음 부동산 공부할 때는 뭐 요즘이야 뭐 아파트 뭐 분석, 입지 분석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진짜 책이 많이 많아졌지만 저는 이제 부동산 그 책을 딱 보면은 그때 경매책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렇구나. 뭐 아파트 입지를 분석하고 뭐 GTX 입지 분석 이런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 그래서 저는 경매책을 보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공부했는데 맞아요. 그때 잠깐 첫 책 제가 그때 봤었고 그러니까 경매 하신 분들이 다 이제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을 했고 또 이제 그 에피소드들이 되게 재밌잖아요. 그 제가 흥미롭게 공부를 했는데 부동산 투자를 처음 공부했을 때 어떤 책들을 먼저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경매 책을 보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뭐 아파트 입지 분석 책을 보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입지 분석은 그거는 제일 나중인 것 같아요. 가장 트렌디하잖아요. 저는 스테디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초와 기본은 자주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클래식한 거. 나동경 같은 그거 말고도 클래식한 책들이 있어요. 부동산 책들 중에서도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람들한테 많이 읽히는 가장 기본서들을 좀 읽고 입지나 이런 것들은 최근에 이제 나온 얘기들이고 사실 입지도 좋다고 하지만 비싸면은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거는 나한테 맞춰야지
좋은 건 알지만 나는 어차피 못 가질 거. 네. 그런 것들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기에 너무 시간이 아깝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네. 방법을 좀 제시해주고 그리고 그 경험을 이제 힌트로 내어주는 너무 막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 말고 네. 감히 할 수 없는 네. 뭐 깡패랑 싸울 수는 없잖아요. 뭔가. 나는 못 싸우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얘기들을 기본서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제 작가님 그 첫 번째 책 자꾸 얘기하는데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네, 오늘부터 네. 1,000만 원으로도 좋습니다. 그 네. 책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이제 경매 책을 딱 이제 보려고 작가님 첫 책을 딱 만약에 네. 구매했을 때 아, 이게 벌써 9년이나 됐잖아요. 사실 나온 지가. 네, 네. 너무 오래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제세가 23세인가 들어갔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제세 찍을 때마다 네. 항상 세금과 대출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요. 오. 항상 제세 찍을 때마다 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요. 어. 작가님 제세 들어가요. 그러면 네. 또 바뀐 거 또 뭐 있나 또 막 네. 찾아서 사례는 옛날 사례지만 네. 대출 정체 뭐 이런 것들은 항상 최근 사례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책들 다 그래요. 그래요? 네. 아, 다른 책들은 모르겠고 네. 제 책. 아, 네, 작가님 책은. 네, 네. 다른 데도 제 책 모든 네. 책들은 다 제세 찍을 때 네. 현장 현재를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건 몰랐습니다, 저도. 그렇군요. 네.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몰랐어요. 왜냐면은 또 네. 제세가 계속 들어가니까. 그래서 계속 팔리는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완전 옛날 네. 책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서점에 가서 그 나는 돈이 없어 경매를 한다 딱 피면은 이제 이게 분명히 처음 책은 2013년 네, 그때 네. 나온 책인데. 문재인 정책 정부의 정책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그 이후에 지금께 다 들어가 있죠. 윤석열 정부 상태가 다 들어가 있죠. 제세 찍을 때마다 네. 예전에는 이랬다 이런 거 다 없애고 네. 지금은 하고 나와요. 네, 날짜 놓고 지금 며칠 몇월 며칠. 네, 알겠습니다. 그 책에서 이번에 쓴 책에서 자신의 시간을 내다팔지 않고 돈을 버는 네 가지 방법이 있으시다고. 네. 그 네 가지는 어떤 건가요? 내가 돈을 네. 내가 근로를 하지 않고 돈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네. 방법이 자본소득이에요. 자본소득. 네. 네. 자본소득이 네. 바로 주식과 부동산이죠. 돈이 일을 하게 하는 거. 네. 이 자본소득을 만들려면 네. 두 가지 필수 요소가 필요해요. 네. 그게 뭐냐면 일단 돈이 있어야 돼. 네. 네. 자본이 있어야 돼. 네. 자본이 있어야 돼. 자본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공부가 돼야 돼. 공부. 자본이 있다고 네. 이런 분들 계세요. 제가 지금 뭐 몇 억이 있는데 네. 이 돈 갖고 뭘 해야 될까요? 네.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죠.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어야죠. 그 공부를 본인한테 하셔야 되는데 네. 계속 나 돈 있어요 이러면 네. 누가 그걸 딱 갖고 도망가죠.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고 네. 남이 시키는 데서 하게 되면 네. 그 종잣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잣돈이 얼마면 되냐 막 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네네. 근데 종잣돈을 만드느라고 뭐 몇십 년씩 보내서는 안 되고요. 저는 한 1, 2년이 딱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1년만 네, 모으라고 했잖아요. 1년, 네. 그것보다 더 지나면 세월이 또 가잖아요. 그쵸. 돈과 시간은 같은 거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모든 시간을 다 쓰게 되면은 네. 또 다시 근로소득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니까 네. 자본금은 최대한 빨리 1년 내지 2년 안에 부지런히 하면 1,000만 원, 네. 2,000만 원 누구나 다 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그 동안에 공부를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소득을 일단 만드시고 또 저작권 같은 저작권. 것도 좋아요. 저는 이제 책을 쓰고 네. 있는데 요새는 이모티콘 부대들도 많더라고요. 그쵸,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림을 그려볼까? 뭐 음원도 뭐 여러 가지 있고 네. 요새는 디지털 저작권이 그쵸. 굉장히 네. 많이 있어요. 또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것도 저는 큰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교육 아까 말했던. 네. 네. 그게 그러니까 인생을 전환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당 단위 단가를 높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는 한 시간 일할 때 만 원 받았으면은 지금 네. 100만 원을 받는단 말이죠. 누구나 다 자신이 가치를 높일 수 그렇죠. 있는데 그 가치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대중들이 판단을 하는 거니까 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달라야 되겠죠. 네. 하는 일이 유튜브 보면 유튜브 하는 그 뭔가 영상이 좀 특출나야 되고 네. 뭔가 남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하면 네. 그만큼 더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죠. 또
좀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사업이에요. 네. 사업? 네. 이번에 이제 부동산으로 백만장자, 저 세계적인 부자가 얼마나 될까? 네. 부동산으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 네. 조사를 해봤더니 없더라고요. 없어요? 네. 사업으로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한 거예요. 부동산만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은 부동산 사업도 있죠. 네. 부동산으로 건설. 네, 건설업. 네. 이것도 사업이죠. 부동산을 팔고 사는 거 이거 자체로는 큰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건설을 하거나 아니면 공간을 대여하거나 이런 뭐 부동산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전 유튜버도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어떤 뭐 지식이나 아니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이게 바로 처음이 좀 힘들지만 나중에는 진짜 일하지 않고도 돈 벌 수 있는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저도 네 가지 다 하고 있는데 뭐 특별하게 잘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만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이가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은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대단한 자본이 없어도 시간으로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작은 물건 다 지금 딱 사놓고 20년 딱 지나가요. 20년 시간에 투자하면 그러면 거기 막 건물 올라가고 막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지 않겠어요? 아, 맞죠. 맞죠. 네. 예. 그럼 그 자본 그 이제 아까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종잣돈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드님은 1년 동안 1000만 원을 하신 거고 그럼 일단은 최소 1000만 원은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부동산 투자하려면 700만 원 모았어요. 예. 1년 동안 700만 원. 네. 네. 700만 원은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이하로는 안 되고? 그 이하로도 되는데 많이 힘들죠. 아, 되죠. 되긴 돼요. 잠시 돈을 융통할 수만 있으면 돼요. 내가 그 돈을 투자하지 않고 빌릴 때가 있으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투자할 때는 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썼고요. 그리고 중간에 돈 많이 모자랄 때는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보험 약간 대출 받았고요. 뭐 돈 없으면은 카드론도 받았고요. 근데 그걸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힘든 일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막 이빨이 받아놓은 상태에서 지금같이 거래동지가 딱 온다 그러면 와 진짜 숨도 못 쉴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추천을 안 해드리지만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막 저는 그때 거의 절벽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 이거 잘못되면 깜빵 간다 막 이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견뎠지만 그거는 진짜 힘들어서 하시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 근데 진짜 지금 와서 생각 딱 들어보니까 그때 영끌이란 단어가 없을 때부터 이미 한 번 어쩔 수 없이 영끌 완전 영끌이 아니라 막 땅 파서 한 거죠. 나 이러다가 잘못되면은 어디까지 잘못되는지 상상이 안 갔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알죠. 잘못 크게 안 되거든요. 하지만 그 두려움이 그때는 잘못 어떻게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두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제가 뉴스를 안 봤겠어요. 아 그럼 뭐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그럼 그 당시 분위기도 안 좋았었는데 이거 아니면 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아, 자신의 상황 절박함. 네 절박함.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냥 한 거죠. 그리고 크게 잘 못 될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왜냐면 임차인들이 계산상으로 그렇잖아요. 뭐 1억 원짜리 집을 사면 대출을 그 당시에 70-80% 해줬어요. 1억 원짜리 집을 사면 뭐 8천만 원을 대출을 해주고 임차인이 보증금 2천, 3천 갖고 들어오니까 제가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계산상으로 계산상으로 계속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만큼은 했지만 뭐 그러고서 나 좀 있으면은 막 전세값이 더 오르고 그때는 매매는 잘 안 됐어요. 근데 전세값은 계속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 처음에 잠깐 걱정을 했지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거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제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안 믿었어요. 거짓말이라고. 책을 쓰니까 믿더라고요. 책 보고. 이게 이렇게 하는 건데 원래 근데 그게 다 알려지지 않았던 것 뿐이죠. 사실은 그 전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쵸, 하는 사람만 하고 있었죠. 우리만 몰랐던 거죠. 그쵸. 제가 그걸 세상에 다 말해버린 거죠. 말해버린 거죠. 그런 거죠. 그, 이제, 그 작가님처럼 투자하는 걸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대출이 늘어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내가 다음 임차인 못 구하면 어떡하나.
임차인은 구할 수 있어야죠.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못 구하는 적이? 못 구한 적 있죠.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지금도 하나 공실 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금제 여러 개 되니까 커버가 지금 되지만 지금 괜찮아요. 네. 그때 이제 그 당시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가격을 낮추고 가격을 더 낮추고 더 뭔가 안에다가 뭘 더 옵션을 넣고 이렇게 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옆집보다 좋게 만들어야죠 집을.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바통터치가 돼야 되잖아요. 전세입자하고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올 세입자고 이런 것들이 미스매치가 한 번도 없나요? 거의 얼추 맞았어요. 항상 이제 마음을 졸이면서 했죠. 네. 그 몇 달 늦어지면은 막 힘들고 돈 없이 하지 말라는 게 막 힘들고 하다가 또 맞아주면 또 휴 한숨 내고 쓰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2012년까지 계속 하다가 정말 더 이상 돈이 없어서 책을 쓴 거예요. 뭐 하지? 책이라도 쓰자. 그 이제 2014년인가요? 그 이제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 총리가 이제 빈내서 집 사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저 몇 년 생각 안 나는데. 네. 그때 많이 했어요. 네. 그 이제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그 정책을 맞아요. 쓰는 거 이런 따라서 좀 집값을 예측해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집값의 바닥을 알아요. 진짜요? 네. 어떻게 알아요? 집값의 바닥은 정부가 알려줘요. 아직 바닥이 아니에요. 어떻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나요? 그거 말해줘야 되나요? 네. 양도세 면제 혜택이 나타나요. 정부에서 발표해요. 지금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은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런 적이 지금 딱 두 번 있었거든요. 가장 바닥일 때 그 혜택을 줘요. 그러면 사야 됩니다. 그 물건을 사야 돼요. 그리고 그 물건이 5년 내에 반드시 오를 거예요. 5년 내에요? 네. 그러면은 그때 팔아도 양도세가 한 푼도 안 나오죠. 그럼 좀 재미를 보셨겠네요. 양도세 안 내면. 저 못 봤어요. 왜요? 왜? 2013년도에 그 일이 있었는데 제가 사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그래서 제가 사실 돈을 벌려면 책을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만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책을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물건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바빠서 그래서 아 바닥인데 사야 되는데 사야 된다 하다가 기간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좀 예측을 좀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 많이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나리오가 매물이 말라 거래가 지금 확 줄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실 정부 입장에서 거래가 너무 안 돼도 사실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거래를 또 활성화 시키려고 뭐 하겠죠. 여러 가지 쓰겠죠. 그런 활성화 정책 중 하나가 양도세 면제 같은 그건 활성화가 아니라 바닥이었을 때 활성화 정도가 아니라 다 써보고 바닥이었을 때 최후의 카드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거 딱 나오면 그 다음에 올라가요. 그럼 이제 그게 언젠지는 정확히는 이제 모르지만 어쨌든 아직 바닥이 멀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살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그럼 그때 기다린 게 나아 지금을 사는 게 나아? 그걸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추석이 지나고도 계속 이렇게 거래가 정지되는 상태라면 사실 고가 아파트는 좀 빠지는 만도 해요. 그렇죠.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근데 그거 말고 뭐 6억 언저리에 있는 물건들도 거래가 안 되는 게 좀 그렇잖아요. 대출도 되는데. 근데 걔네들은 사실 거래가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추석이 지나고도 뭐 걔네들도 거래가 안 되고 빌라도 1억 2억짜리 빌라들은 당연히 실수일자도 다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독립도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집이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거래가 안 되는 게 뭐 추석 이후에도 계속 지속이 된다면 당분간 연말까지는 계속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뭐 길게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걸 그리 믿지 않는 편이에요. 그럼 이제 다 집을 이제 뭐 못 사고 안 사고 어쨌거나 뭐 거래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럼 내가 뭐 신혼부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살까? 전세를 할까? 내 집 마련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건 시기 상관없이요? 네, 시기에 상관없이. 영끌만 안 하시면 돼요. 영끌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자산을 다 털어서 정말 탈탈 털어서 했는데 떨어지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경매를 이용을 하시는 거고요. 경매는 어쨌든 기본 매가에서 일정 부분은 안전마진을 갖고 가죠.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정말 싸요. 와 진짜 좋은 물건들도 유찰이 두 번씩 된다니까요. 그래서 평소에는 가질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을 득템할 수 있는 건데 그거보다 더 떨어진다?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거의 뭐 한 70%까지
감정까지 70%까지도 네. 떨어지고 네. 저희 아이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부동산을 시작을 했는데 엄마 네.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네 집은 더 안 떨어져. 왜냐면 이 아이가 4천만 원에 샀거든요. 네, 네, 네. 경기도 거예요. 네. 경기도 빌라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더 안 떨어져.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이다. 그러니까 남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걱정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죠. 네. 그거를 남의 걱정을 내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신혼부부라면 당연히 집 사야죠. 근데 너무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뭐 한 6억 언저리 아파트가 뭐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게 뭐 2억까지 떨어지겠어요? 그럼 제가 사죠. 그런 뭐 고가 아파트들은 지금 살짝 조정을 받는 게 사실 정상이라고 봐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정상 시장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조금 너무 빨라서 그리고 한 번도 이런 장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쵸.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사실 이거는 부동산 시장은 원래 그래요. 그리고 거래가 멈추면 다 멈추거든요. 타이밍을 잡겠다는, 그래도 잡겠다는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할 말이 없죠. 답은 구하는 사람한테만, 나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데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하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요? 타이밍을 잡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해야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집값을 조금 시나리오 그려보면은 거래가 안 되니까 어쨌거나 뭐 매매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러면 제가 이제 책들을 쭉 보면은 이제 전세가율이라는 걸 통해서 이 집의 가격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 전세가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근데 전세가율 높은 물건이 어느 정도 전세가 받쳐져서 매매를 밀어 올리는 게 가장 정상적인 시장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전세 대출이 원활했을 때 얘기고요. 지금 전세 대출 되게 제한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더 못 오르는 이유예요. 만약에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으면 마냥 더 웃돈을 주고 전세를 들어갈 거라는 거죠. 전세가 오른 이유도 전세자금 대출을 막 해줬기 때문에 오른 거고 전세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도 전세자금 대출을 막 안 해주기 때문에 못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과 같은 걸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거를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힘뿐 아니라 정부의 규제도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것만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분 시장이 안 좋을수록 전세가는 자꾸 높아지고요. 매가랑 붙어가거든요. 매가랑 자꾸 붙어지거든요. 지금 굉장히 서울의 아파트들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시장이 안 좋으면 결국은 점점 위에 매가는 내려오고 전세가는 올라가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게 사실 정상이죠. 전세자금 대출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계속 깡통 정세에 대한 이제 보도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그런 메시지예요. 그럼 이제 그 전세가와 매매가가 이제 얼마까지 가까워질 수 있냐를 봤을 때 지금 거꾸로 된 데도 있어요. 뒤집어진 데도? 뒤집어진 데도 있어요.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전세는 나가는데 매매가 안 된다는 뜻이죠. 전세는 막 2억 2천인데 매매는 2억 이렇게 나와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임차하는 그 심리는 뭔가요? 임차인의 심리. 이거 무섭지 집을 않나요? 사기 싫으니까. 사기는 싫고 살고는 싶고 이거. 그렇죠. 집을 사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임차인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인 거죠.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이게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게 임차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그런 아파트들은 그러면은 정상화 가쳐서 다시 매매가 올라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그거야 뭐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상황이 뭐 어떻게 될까요? 그게 뭐 경매로 나와서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주로 근데 그런 건 아파트는 아니고 오피스텔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피스텔, 뭐 빌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그 아드님도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뭐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서울에 있는 것만 하자. 뭐 대한민국 넓은데 뭐 지방까지 또 갔다 왔다 뭐 사실 뭐 경매라는 게 100% 다 잘 다 받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또 임장 가는 거 차비 뭐 숙박비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이게 정리 얼마 남는지도 사실 모르겠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서울에 괜찮은 물건 찾아보자. 약간 저 이런 마인드거든요. 약간 그건 좋아요. 네, 그래. 책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까지 좀 투자해야 되는 이유들이 몇 개 있다. 네, 왜냐면 자본이 딸리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 있으면 어디 사야 돼요? 서울 강남. 강남은 네. 다 알아요. 네. 서울 강남 사야 하는 거 다 네. 아는데 네. 돈이 안 되잖아요. 네. 강남 너무 비싸고 네. 내가 가진 돈은 한계가 있고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강남하고 가장 가까운 걸 사는 거예요. 근데 뭐 수도권에 하나 샀더니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강남하고 멀더라도 지방으로 내려가서 물건을 하게 되는 거죠.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고요. 네. 지방도 올라요. 지방은 그쵸, 오르는데 그쵸. 서울 강남만큼은 안 오르겠죠? 오르는 폭도 오르는 폭도 네. 훨씬 적고 네. 내리는 폭도 훨씬 적고 네. 떨어질 때 강남만큼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네. 강남이기 때문에 게다가 네. 아까 전세가 매가 얘기했잖아요. 네. 가까워요. 지방은 매가에 비해서 임대료가 꽤 높아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진짜 많이 안 들죠. 정말 뭐 1,000만 원 이하로도 투자하실 수 있는 곳들이 많이 네. 있어요. 그래서 보유했다가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이제 매도하고 매도 차익을 내고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지방을 추천한다기보다는 네. 할 수 있으면 강남에 하시지만 네. 내가 가진 자금이 부족해서 네. 투자를 못 하겠다 네. 안 하는 것보다는 지방에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사이클이 또 다르니까 네. 수도권 서울이 돌아갈 때랑 네. 지방도 돌아갈 때랑 또 사이클이 다르거든요. 그럼 이제 지방 이제 뭐 투자하려고 보면은 이제 또 우리나라 또 워낙 또 저출산이라서 이제 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맞아요. 뭐 지방이 소멸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공포감이 좀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너무 작은 소도시는 별로예요. 그리고 소도시라면 네. 그야말로 랜드마크가 되는 입지 좋은 곳에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 물건을 네. 매수하는 사람은 두 가지 부류거든요. 네네네. 대부분은 투자자가 도를 받아요. 네.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곳에 가면 다음 투자자가 받아요. 그런 대표적인 도시들이 막 있죠.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받아요. 그 동네에 사는 네. 실수요자들. 네. 그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들어오거나 실수요자들은 자기네 읍 시내에서는 가장 좋은 데 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이거나 이런 몇 가지가 빠져나올 출구 전략을 좀 잘 세우셔야 되죠. 그럼 이제 작가님은 현재 지방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바닷가 보이는 곳. 아, 그건 이런... 지방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아, 그래요? 네, 그건 지방이 아니라 네, 네. 특수지역. 특수지역. 네, 거긴 지방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거기는 핫한 곳이죠. 핫플레이스. 아, 핫플레이스. 거기는 지방 아니에요. 영혼이 갖고 싶은 곳. 네. 누구나 다. 그 바다 보이는 네네. 산 중턱에 네네. 아름드리 펜션을 짓고 영업하고 네.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아, 거긴 전 지방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거기는 조금 다른 관점, 그러니까 주거나 이런 관점이라기보다는 네. 사업하는 관점으로 가는 거죠. 일반 투자보다는 조금 네. 더 업그레이드네. 약간 개발이 들어간 약간 그렇죠. 거죠? 개발을 하고 뭔가 뭐 카페를 짓거나 네. 펜션을 짓거나 해서 대여를 하거나 보통 이렇게 하는 곳이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금리하고 부동산의 관계가 엿쭙고 싶어요. 네. 금리가 이제 뭐 한동안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를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금리 영향을 일단 받나요? 그럼요. 네. 지금 너무 많이 이자가 올라가고 예, 올라갔죠. 네. 사실은 금리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내 집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고요. 네. 임대를 놓은 사람들은 수익이 조금 줄었을 뿐이에요. 내가 내 집에 깔고 있는 1주택자들이 제일 힘들어요. 임대를 주고 있는 사람들은 뭐 기존에 뭐 한 50만 원 남았는데 네. 지금은 40만 원 남네?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아마 체감 온도가 많이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실수요자들이 이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할 때 금리가 높아지면 원리금 자체가 높아지니까 그쵸. 아까 말씀하신 친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물건을 좀 낮춰서 대신에 물건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권해드려요. 그럼 이제 부담감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락이 그렇게 많이 되기는 쉽진 않을 것 같고요.
뭐 안정권 저는 아, 지금 정상 시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네네. 하락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아요. 아직 그 소규모, 그러니까 뭐 저렴한 물건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적인 물건들은 그렇게 가격이 하락되지 않았거든요. 그 하락이 계속 하락이라는 건 저가로 계속 거래가 돼야 되는데 어쩌다 한번 거래가 되는 게 저렴한 게 있는 거고 그것도 대부분 고가 물건들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하락을 말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추석이 지나고도 계속 이런 상태라면 저렴한 거래가 계속 연이어 발생되고 그럼 그제서야 하락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뭐 오피스텔 예를 들어보면은 네. 뭐 서울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사실 뭐 한 1년 전, 2년 전 많이 올랐을 때는 엄청 많이 5% 미만이었잖아요. 수익률 자체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금리가 거의 5%까지 올랐단 말이죠. 네. 그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오피스텔에 투자하나 내가 그냥 은행에 넣어놓나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비슷한 그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뭐 그러면 오피스텔 투자 수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 이게 뭐 월세가 올라가서 이게 순위를 쭉 올라가나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이게 되는 건가요? 월세 수익. 아 월세 수익. 네. 네. 수익형 쪽으로. 수익형 쪽으로 월세 수익이 아무래도 데미지가 있죠. 많이 고민스럽죠. 네네. 그렇다고 지금 팔고 싶다고 팔리지도 않고. 그쵸. 네. 그래서 뭐 만약 그 금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라면 막 삶이 멍피폐해져서 부담스럽다면 가격을 다운해서 매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오피스텔은 원래 네. 감가상각이 엄청 많이 그쵸, 되는 그쵸. 거예요. 네. 그래서 월세 수익률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 적당할 때 파는 게 사실은 좋은데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오피스텔 팔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된다고 보시죠? 오늘 거래 자체가 안 되죠. 엄청 싸게 내놓지 않아서. 네. 그래서 엄청 싸게 내놓고 하던가 네. 아니면 네. 버텼다가 시장이 좋을 때 팔던가 네.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처음에 막 공부할 때 그럼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거의 가격 오르지 않는다고 저는 그냥 맞아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막 올랐죠. 네, 네. 근데 그게 오른 이유가 네. 이제 주택을 못 하니까 반사이익으로 네. 오피스텔이 오른 거죠. 그 아파트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아, 그 주택의 대체 상품들은 네. 너무 트렌디해요. 전 트렌디한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우우 들어갔다 우우 빠져나오는 네, 네. 그런 것들은 네. 뒤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별로 그런 쪽으로는 크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전 땅이 좋더라고요. 그럼 땅을 투자하게 된 거는 어떤 계기로 넘어가신 거예요? 주로 이제 아파트 투자했었잖아요, 처음에는. 네, 다주택을 못 하게 돼서 그 임대사업자, 예, 네,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되고 또 뭐 자동 말소 문자 왔더라고요. 말소 됐다고. 네, 네, 그리고 더 이상 제 명의로 정치를 불려갈 수 없으니까 네, 네. 주택은 다 법인으로 하고 있어서 그쵸. 단기로 네. 매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네. 이제 지금은 이제 택지 낙찰받아서 빌라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네. 항상 우리는 그게 꿈이죠. 그쵸.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늘 디벨로퍼를 그쵸, 꿈꾸고요. 그쵸. 네.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저거 한번 해볼까 네. 늘 생각을 하죠. 네. 나중에는 뭐 오피스텔도 짓고 싶고요. 분양 네. 오피스텔 투자하지 말라 그래 놓고서는 짓고는 싶네요. 네. 그 자녀에게 집을 마련해 주는 방법도 이제 이번 책에 쓰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마련해 줄 수 있나요, 집을? 뭐 증여나 상속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쓰긴 했는데 네. 사실 저는 증여 상속을 받지 못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저희 둘 다 남편이나 저나 둘 다 없는 상태에서 네.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네. 상속을 잘 받는 방법 네. 또 증여를 잘 받는 방법을 네. 잘 정리해서 책에 기록하긴 했는데 네. 네. 전 기본적으로 증여나 상속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녀들한테도 안 해주실 거고? 그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도 스스로 일어섰고 네, 네. 제가 이제 처음 결혼할 때 제 주위에서는 부모님들이 지켜준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남편도 그렇고. 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뭐 우리가 고생은 했지만 네, 네. 그게 큰 차이가 있기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잘 자립해서 잘 살고 있는데 네, 네. 굳이 그렇게 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 아이들이 네. 20살부터 용돈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세상에 온갖 알바들을 하면서 살았어요. 네. 정말 세상에 필요한 아이들이 됐어요. 아, 네. 그래서 막 애들이 막 알바, 우리 큰일 알바하고 있으면 스카우트제이가 들어오고 오, 그랬었거든요. 와, 네, 와. 지금도 회사에서 네. 되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일하고 있고 네. 그런 아이가 왜 저한테 뭔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저보다 더, 자신의 일을 잘해서, 아까 그 네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가치를 잘 세상에 드러나서, 돈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려줄 생각이 네. 없어요. 그렇구나. 아, 많이 서운해 하겠네요. 아이들이. 아이들이요? 네. 전혀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일부 이제 부동산 뭐 투자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이한테 이제 좀 어쨌거나 뭐 부의 이전 이런 거 관심 많으시니까 뭐 좀 추천하는 방법으로 서울에 좀 뭐 재개발 뭐 재건축 여지가 네, 있는 네. 낡은 네. 빌라를 네. 아이를 사줘가지고 네. 그게 뭐 10년이건 20년이 걸리든 맞아요, 아이가 맞아요. 이제 성장하고 결혼할 때쯤 되면은 네, 네. 좀 그렇게 아파트 집 한 채 생기지 않겠냐 네네. 이런 이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네. 물건들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아이가 돈만 마련하면은 네네. 자기 돈으로 사야 되니까 아, 네. 제 돈 줄 수 없으니까 아, 네. 아이가 돈만 마련하면은 그거 해주려고 물건을 준비해 놓고 있죠. 그렇게 많이 하고 있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오래 가지고 있을 만한 네. 거 어차피 개발을 하기는 해야 되는. 네, 그래서 네. 뭐 10년 보고 하면은 네. 하겠죠 언젠가 그쵸. 그런 네. 물건들은 추천합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사주면 네.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엄마가 공짜로 주는 거를 누가 귀히 여기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 주위에서도 부모님한테 쉽게 받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자꾸 더 많은 거를 원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저는 저한테 그런 뭔가 기대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그게 기대가 없어야 애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유튜브에서 워낙 요즘에 뭐 전세 사지 말고 집을 사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전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생기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전세를 선호한단 말이죠. 네. 이게 왜냐면은 내가 돈 넣는데 공짜로 집을 살고 2년 뒤 3년 뒤에 다시 받을 수 있고 이런 개념이니까 네. 기본적으로 전세는 비추하시죠. 저는 집을 네. 내 집을 사라는 거지 전세를 살지 말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좋은 집을 사고 난 딴 데 전세 살아도 괜찮아요. 그래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가진 돈으로 네. 내가 전세를 사느니 네. 그 돈으로 네. 전세를 더 높은 전세가가 있는 네. 더 좋은 입지에 있는 집을 사고 네. 난 조금 입지가 안 좋은 곳에 전세 살아도 돼요. 전세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집을 갖지 못하면 네네.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내가 집이 없으면 네. 기회를 놓친다는 거죠. 집값이 어쨌든 오를 때, 이 집도 오르고 이 집도 오르겠지만 내가 이제 조금 입지가 좋은 데 사는 이 집이 오를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힘들게 사서 거기서 깔고 앉아 있느니 벅차면 이 집을 전세 주고 나는 여기서 전세 살아도 괜찮아요. 전세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으시네요. 네, 전세 자체가 부정적이진 않아요. 근데 내 집이 없다는 게 네네. 기회를 잃는 거라는 거죠. 이제 명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 이제 부동산 경매책 막 읽을 때, 네. 2000 그때, 뭐, 10년 그때 읽어보면은 항상 이제 명도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막 이제 특별한 그 임차인들이죠? 네. 이제 뭐 조폭이라든지. 그런 뭐 되게 별로 없어요. 아, 지금까지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만나본 적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좀 기억에 남는 정말 뭐 있으세요? 명도 사례? 조폭이요? 아니, 조폭을 떠나서. 조폭은 돈 주면 네. 나가요. 아, 그래요? 네. 그 돈의 문제군요. 네, 네, 돈 좀 주면 나가요. 그럼 뭐 좀 기억에 좀 어려워서 너무 해결이 어려워서. 어려워서. 예, 좀 기억에 남는 사례인가? 고생했던. 아, 그. 네. 뭐, 대부분은 다 멀쩡하게 나가는데, 네네네. 뭐, 제가. 하면서 보자. 너무 어려워지지. 아니, 명도를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네네. 지금도 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네. 명도가 나갔어요. 네. 그래서 사실 어렵다 싶다를 말하기가 네. 참 그런 게 네. 명도 자체가 어렵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 사정이 좀 어려우니까 웬만하면은
사정이 어려운 분들을 안 만나려고 하죠. 그래서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사는 집은 네. 낙찰을 안 받으려고 해요. 처음부터 걸으시는 처음부터. 예. 네. 아. 그러니까 진짜 안 좋은 상황에 있는 분들. 네. 법이라는 게 네. 법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만 보호해 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일정한 뭐 전입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못 했기도 했고 아니면은 법에 이 사각지대들 있잖아요. 네, 네, 네. 요새 종부세 때문에 엄청 많이 네. 임차인들이 쫓겨나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약하고 막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네. 명도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것들을 거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낙찰받는 물건들의 사람들은 다 일반인들이 많아요. 일반인들이라고 하면 네. 그냥 뭐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 네. 그래서 뭐 땡깡을 부리기도 하고 네. 그러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안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그쵸. 적당한 타이밍이 되면 나가죠. 강제 집행을 제가 딱 두 번 해봤고 강제 집행을 안 하고도 네. 강제 집행할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만 가고 네.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 이제 명도를 이제 경매하신 분 얘기 들어보면은 명도를 할 때 자기만의 원칙이 이제 있잖아요. 작가님은 뭐 흔히 말하는 이사비라는 거를 주시는 편인지 아니면 안 주는 편인지. 저는 배당받는 사람은 안 줍니다. 그게 뭐 전액이든 아니든 조금이라도 받으면요? 네, 조금이라도 받으면 배당받는 임차인은 안 주고요. 배당받는 집주인도 있어요. 네네. 특히 최근에는 낙찰가가 계속 높았기 때문에 채권 다 제하고도 이제 집주인들도 배당을 받아요. 네네. 그러면 안 줍니다. 그리고 배당 못 받는 집주인들이 있죠. 네. 그러면 소액으로 줘요. 근데 배당 못 받는 임차인은 네. 조금 더 줘요. 배당 못 받는 임차인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그쵸. 조금 더 줘요. 그리고 요새는 다 이제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다 연결이 되니까 명도할 때는 예전에는 이제 명도할 때 카톡 프로필을 다 없앴어요. 항상 그림자가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전화기를 따로 쓰죠. 다 이제 한 자리만 건너가면은 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명도를 할 때는 웬만하면은 좀, 좀 뭐랄까, 나를 좀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이제 그 금액 갖고 어쨌거나 좀 실랑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금액 갖고 실랑이 안 해요. 안 해요? 네. 그분들은 금액 갖고 실랑이 하는 게 네. 그냥 표면적인 것이에요.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돈을 내가 가져가지 않았다는 걸 네. 잘 말씀을 드리죠. 낙찰자가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낙찰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온 사람이고 나는 당신을 도우러 온 사람이고 당신한테 해를 끼친 사람은 저 사람입니다. 라는 걸 잘 설명을 하죠. 아... 그 작가님 지금까지 이제 뭐 이제 몇 년 동안 경매 계속 해오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결과적으로 경매를 잘한다는 게 대체 뭘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매를 잘한다? 일단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경매를?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잘한다는 건 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잘한다는 건 네. 계속 꾸준히 살아있다는 거 아닐까요? 경매를 계속 하면서 있다? 네, 네. 얘가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경매 시장에서 사라진 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사라지나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명도 하게 되면은 아. 와, 질리죠. 그리고 뭐 몇 번 물리고 막 네, 이러면은 네. 또 떠나야죠. 아, 그러니까 투자수 이렇게 나올 거 기대했는데 이게 안 네, 나오는. 네. 그리고 뭐 네. 명도 하다가 네. 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안 되고 막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네. 또 계속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래 하신 분들은 네. 그만큼 모든 네. 일들을 다 해결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잘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경매를 잘한다는 것과 부동산 투자를 잘한다는 건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 개념인가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경매를 이용하는 거죠. 경매만 잘해봤자 네. 아무 소용 없죠. 그러면 컨설팅을 해야죠. 근데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네. 경매를 이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은 부동산 투자할 때, 그러니까 부동산 살 때 경매로만 사시나요? 아니면 일반 매매도 해요? 일반 매매 하세요? 네. 일반 매매 하는 건 어떤 경우예요, 그럼? 낙찰가보다 낙찰가랑 비슷한, 예, 낙찰가가 있잖아요. 네네네. 인근 낙찰가. 네네. 낙찰가랑 비슷한 물건. 그러니까 급매를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아. 급매라는 게 사실 네. 일반인들이 보는 급매는 네.
가격이 없어요. 급해서 판다고 하지만 그치, 그 말로만, 가격이 예. 이게 진짜 싼지 안 싼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 지역에서 물건이 되게 네. 없어. 그 네. 갖고 싶은 물건이 없어요. 네. 낙찰을 물건 나오면 낙찰 받고 싶었는데 네. 괜찮은 가격에 매매가 나왔으면 경매만 고집하지 말고 그냥 일반 매매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때로는 네. 얘를 추하시키고 사기도 해요. 채권이 얼마 안 되면은 이제 얘를 추하시키고 일반 매매로 사기도 합니다. 그 추하는 어떻게 시켜요? 그 집주인한테 중개사 통해서 이거 거래 좀 터달라고 하면 잘하는 중개사님은 가서 이제 집주인한테 얘기를 하죠. 얘 경매 나온 물건이고 얘를 일반 매매로 매수하려는 분이 있으니까 이 가격 어떠세요? 딜 해갖고 내가 입찰할 가격으로 딜을 해서 이제 취하시키고 사기도 하죠. 그럼 그게 권리관계 되게 깨끗하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똑같아요. 뭐 다 말소하고. 물론 채권이 집 가격보다 적어야 되겠죠.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엄청 안 좋아서 네.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엄청 많겠죠. 네. 네. 또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네.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항상 오르는 건 세상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항상 떨어지는 것도 세상이 네. 없어요. 네. 그래서 계속 올랐으면 잠시 주춤한 게 네. 당연한 거고 네. 이 시기가 마냥 계속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많이 걱정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네.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오히려 여기서 네. 내가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지 사실 부는 남들이 모두 네. 힘들어할 때 거기서 기회를 찾는 사람이 가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구독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내 집 마련 못하신 분은 어쨌거나 사면 되는 거고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좀 여러 가지 세금적인 뭐 문제가 걸리는 다주택자로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 뭐 상가도 있고 뭐 주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땅도 있고 어떤 걸 추천하고 싶으세요? 3주택자라면 네. 2주택자라면 네. 3주택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만 네, 네. 이미 3주택이라면 네. 그냥 보유세 감당하고 집을 늘려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 네, 왜냐면 지금 굉장히 저렴하니까 네네. 보유세는 임차인이 월세로 감당해 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늘려가도 되고 또 토지로 가도 되고 3주택은 이미 이제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네네. 뭐 선택하시면 돼요. 다만 2주택에서 3주택 넘어가는 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2주택일 때는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의 네. 혜택을 네. 갖고 있는 건데 이걸 네. 버리고 일로 갈 것인가. 저는 아예 버렸고요. 그거를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세금에 네. 대한 혜택을 버리는 게 나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걸 버리고 다주택자가 네, 되는 네.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네. 이대로 세금 혜택을 받을 네. 것인지는 사실 개인의 선택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한테 네. 마음껏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가시면 유리하죠. 마음껏 가지라고 네. 얘기하는데 네. 근데 이제 아직은 나이가 젊고 어리고 이제 24살이니까 네, 네. 돈도 없고요. 시간도 없으니까 네. 지금은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을 하다가 돈과 시간이 생기면 그땐 다 가져왔으면 좋겠어요.